예배 잘 들었습니다. 선물과 주방장 되어 있네요. 네,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세요. 네, 오늘 말씀은 네, 호박에 독이 든 호박국을 엘리사가 먹을 수 있게 가루를 뿌리니까 또 먹을 수 있게 되었고, 보리떡 12개, 아니 20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남았다고 합니다. 네,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.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네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아침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